그날 밤 대전에서 절 만나고 참담한 심정으로 돌아가던 가비 항아님은 당시 주상 전하셨던 중종 대왕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. 주상 전하께 예를 갖추거라. 이리 가까이 와 앉거라. 저는 이만 나가보게. 예, 전하. 내 이름이 무엇이냐? 가비라 하옵니다, 전하. 올해로 몇이나 되었느냐? 스물이옵니다, 전하. 술 한 잔 따라보겠느냐? 괜찮다. 그래,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울고 있었느냐? 고개 들고 편히 말해 보거라. 소인, 후회되는 일이 있어 울었사옵니다, 전하. 후회라니? 소인이 누군가에게 아주 곤란한 청을 하였는데 그것이 후회가 되어 울었사옵니다, 전하. 나도 오늘은 울고 싶은 밤이었다.